안녕하세요. 닥터 오드리 오영주 원장입니다. 이중턱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브이올렛 주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브이올렛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브이올렛 주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방 제거 효과를 허가받은 주사입니다. 디옥시콜릭 엑시드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체내에서 지방을 노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2차 담즙산 성분입니다. 이중턱의 지방이 많은 부위에 브이올렛을 주사하게 되면 비가역적인 지방세포의 파괴와 콜라겐 합성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중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슬림해지고 탄력이 생기면서 턱선이 또렷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브이올렛 주사 시술에 관심을 가지다가도 가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일반 윤곽 주사 시술을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비용이 부담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주사는 단기적으로 보여지는 효과 면에서는 얼핏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는 시술입니다. 윤곽 주사는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여러 약물을 믹스해서 살을 빼고자 하는 부위에 선택적으로 주사하는 시술입니다. 불필요한 지방의 크기를 줄여준과 동시에 노폐물 배출과 림프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주사인데요. 비교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빠른 편이고, 이중턱이나 심부볼 볼륨을 줄이기에 간편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세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습관 등이 그대로일 경우 다시 원래대로 쉽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브이올렛 주사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방식이 아닌 세포막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지방세포 자체의 숫자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윤곽 주사에 비해서 효과가 오래 유지됩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을 유도해 지방이 빠져나간 자리를 콜라겐으로 탄탄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살이 빠진 뒤에 처짐도 막아주고 탄력 유지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곽 주사에는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성분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브이올렛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을 이용하다 보니 이상이 발생할 확률이 낮습니다. 이처럼 성분부터 효과까지 일반 윤곽 주사와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브이올렛 주사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과연 브이올렛 주사를 직접 받아보신 분들의 후기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제가 직접 받지는 못했어요. 저의 이중턱이 이 시술을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주변 지인들과 직원들, 그리고 진료를 하면서 모은 피드백으로 최대한 리얼한 시술 후기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술 시 통증에 대한 리얼 후기입니다. 약물이 들어갈 때 일반 윤곽 주사보다는 조금 더 아픈 것 같지만 참을 만하다. 인모드보다는 100배 안 아프다. 시술 후 뻐근한 느낌이 30초 정도 있는데 그때만 참으면 괜찮다. 보톡스 시술보다 안 아프다 등의 통증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술 후 경과 및 효과에 대한 리얼 후기는 시술 후 2, 3일 정도 붓기가 있다. 일주일 후부터 턱선이 슬림해지기 시작한다. 인모드 시술했을 때보다 멍이 훨씬 적어서 좋았다. 시간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이중턱이 슬림해진다. 2주 뒤에 더 슬림해지고 4주 정도 됐을 때는 살 빠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시술 후 며칠 동안은 시술 부위가 약간 딱딱하게 만져졌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졌다. 기존 윤곽 주사는 효과 보고 한두 달만 지나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는데 브이올렛은 효과 보고 세 달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다. 정말 후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는 브이올렛 주사를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유난히 이중턱 살만 안 빠지시는 분들, 반대로 다른 데는 살이 없는 편인데 이중턱에만 살이 많은 분들, 턱살 늘어짐 없이 지방세포 파괴 시술을 원하는데 인모드는 너무 뜨겁고 아프고 멍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해야지 해야지 말로만 1년째 하고 있는데 급 날씬하게 보여야 하는 분들, 스테로이드 성분이 꺼려지는 분들께 브이올렛 주사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중턱 브이올렛 주사 시술 주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브이올렛 주사 시술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4주 간격으로 보통 3회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보통 브이올렛 주사가 한 병에 2ml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말 이중턱에 살이 많은 경우라면 1회 시술 시 2병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차에 따라서는 3회 이상의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이올렛 시술은 지방세포 파괴 후 염증 반응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시술 후 소염 항염 효과가 있는 약물을 복용은 피하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있을 때는 소염 효과는 없고 단순 진통 효과만 있는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브이올렛 주사가 비싸다 보니 이 약물을 희석해서 정품 정량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것도 있다고 하니 시술 받기 전에 정품 정량 확인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중턱의 천적 브이올렛 주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상 닥터드리였습니다. 안녕.